오빠 있어? 아니요. 삼촌은 있지? 막내 삼촌 몇 살이야? 마흔 몇 살인데? 너 나가! 파스! 7027번, 751번. 1박 2일씩이나 뭐할 거야? 이것도 하고, 이것도 하고 그럴 거지? 정씨랑 한바탕 했다며. 미안하다. 이게 다 내가 자리를 비워서 그런 거야. 애들이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어요. 환영회도 안 했다며? 새 사람이 들어왔으면 술부터 먹여가면서 친목을 도모했어야지. 호구 조사도 좀 하고. 오빠 있어? 아니요. 삼촌은 있지? 막내 삼촌 몇 살이야? 네? 마흔 몇 살인데? 너 나가! 아, 심지어. 아, 얘 봐라. 보리차만 먹게 생겨가지고는. 어?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뭐?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다 물어봐. 전에 살던 하우스메이트요. 왜 나간 거예요? 제가 알면 안 되는 이유인가요? 그게 왜 궁금한데? 그게 자꾸 그 얘기만 나오면 눈치 보고 자리 피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됐어. 별것도 아닌 것 같고. 임신해갖고 집에 끌려간 거야? 에? 너 섹스할 땐 꼭 피임해라. 어? 섹스. 아니, 뭐, 좋은 얘기도 아니고. 소문나면 그렇잖아. 우리랑 같은 학교기도 하고. 그래서 남은 분 피해 다녔구나. 설마 우리가 왕따 시켜가지고 나간 줄 알았어? 아니요. 잠깐 멈칫했지.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구나. 지들끼리 눈을 움찔움찔 속닥속닥 그랬나 보지. 그치? 네. 자,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백의 시간을 가져봅시다. 뭔 고백? 숨겨왔던 나의 비밀 털어놓고 부쩍 친해지기에. 사실은 지금 저기도 하나 있어. 왜 아직도 안 시켰어? 저봐, 내가 시켜줄게. 오뎅탕, 숙주볶음, 칠리새우. 여기 오뎅탕 죽음. 그리고 숙주볶음은 양이 많아. 칠리새우는 열나 매워. 매운 거 잘 먹지? 소주 한 병, 맥주 세 병. 모자라면 더 시키는 걸로. 오케이? 이모님! 술 가져가요, 술 추가! 뭐, 너는 내가 없으면 말을 안 하는구나? 야, 술 추가, 추가, 추가! 소맥 간다, 소맥 가! 이 사람과 내 남은 20대를 함께 보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젓가락을 날리는 거야. 하나, 둘, 셋 하는 거다. 하나, 둘, 셋! 그래, 승인가. 오늘 진짜 즐거웠다. 아, 나 왔어. 집에 어떻게 가? 버스 7027번, 751번. 그래? 난 이쪽. 안녕. 이거 너지? 이실 직고 하지? 당신 남자 끌어들었지? 이것저것 응하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거지?
아주 염장을 수벼라. 그럴 남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깔깔 웃었잖아. 내가 말할 때마다 아주 오줌을 싸더구만. 말도 나한테만 시키고. 근데 왜? 왜 식당 아줌마만 날 좋아하는 거냐고. 사랑이 뭔지. 참, 선물 뭐 받았어? 어? 저 선배 무슨 날이에요? 오빠야 만난 지 1주년이랜다. 지 남친 선물 사준다고 한 달 동안 커피를 끊었어, 얘가. 어? 우리 집 앞에 열려문 들어서는 줄 알았다. 오빠 얘가 뭐 해줬어? 가방? 반지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. 구경 좀 하자. 옳았구나. 까먹었구나. 아니야. 주말에 1박 2일 여행 계획 짜왔더라고. 좋겠다. 어디로? 춘천.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? 바람 맞은 년처럼? 내 스케줄은 물어도 안 보니까 그렇지. 이런 부러운 년.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구만. 1박 2일씩이나 뭐 할 거야?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럴 거지? 응? 아! 쩐! 너 왜 그래? 입만 열면 섹스 섹스! 너 변태야? 야, 그냥 농담 좀 한 걸 가지고. 너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난 성희롱 당하는 기분이야. 너 요새 여러 가지로 좀 심해. 말을 막 하잖아. 너 그리고 전에 뭐라 그랬어? 강원이가 거짓말하는 거라며? 거짓말을 오라고 보인다며! 아, 저기, 내 말은... 너 용하다. 나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? 아까는 내가 심했다. 나도 미안. 기분 풀고 여행 잘 다녀와. 춘천 닭갈비 포장도 된다더라. 됐네요. 몇 시 출발이야? 아, 언제까지 할 거야? 에? 그만하라고. 청년사가 나갑니다. 다들 일어나고 있어요. 청년사가 나갑니다. 하지마. 춘천에 놀러 간대요. 좋겠죠. 각자 사랑하는 그이랑 좋다뿐이야. 더 놀라운 걸 알려줘. 1박 2일 밤새 할 수 있다는 얘기지. 아, 너 또? 이건 됐고. 잘 가. 나 떨려. 갔다 올게. 갔다 와. 잠깐, 이거 얼마 안 되는데
시골로 와인이랑 향초 사고 남으면 아로마오일도 사서. 나 갈게. 나 진짜 간다 간다 간다. 간다. 내 말까지 하고 와라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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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겠지. 야동에서만 보던 거 이것저것 막 하고 있을 거야. 뭐냐 그 표정? 마치 바바리맨을 본 여고생의 얼굴인데? 티나요? 나 요새 음기가 장난 아니야. 공부도 안 돼. 공부가 안 돼서 야한 생각이 나는 건지 야한 생각을 하느라 공부가 안 되는 건지. 어젯밤엔 몽정도 했어. 아, 꿈속에서 내가. 그만해요 진짜. 진짜. 싫으면 말어라. 되게 재밌는 얘긴데. 선배. 왜? 듣고 싶지? 어젯밤 꿈에 내가 빗속에서. 아니요 그거 말고. 저기 있다는 그 귀신 말이에요. 어떻게 생겼어요? 아니, 너도 저게 여잔지 남잔지 궁금해? 왜? 아니, 왜들 그게 궁금하지? 강은이도 그렇고 윤 선배도 그렇고. 윤 선배님도요? 응. 다들 짐작가는 귀신이 하나씩은 있나 봐. 아 그러면 그때 내가 죽인 게 맞나 보다. 난 죽었으면 아는 사람이 있는데. 그래서요? 그래서 뭐? 여자예요, 남자예요? 그게 말입니다, 손님. 이 귀신이라고 하면 다들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귀신은요, 이 그냥 연기 같은 게 뭉쳐있는 느낌이라서요. 이목구비가 없어요. 내 꿈 얘긴 관심 없어? 진짜 야구 재밌는데. 어? 얘가 매정한 데가 있네.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.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. 춘천 어디 갔었어? 남해선. 남해선 좋아? 뭐 그냥 그래 사람만 많아. 윤 선배 나 때문에 깬 거야? 미안. 아니야 일어날 때 됐어. 선배 커피. 이게 왜 여기 있어? 그거 윤 선배 거야? 어. 어? 선배 남자 있어? 설마 나만 없는 거야? 아 이거 주인집 할머니가 준 거야. 요새 이상한 남자 돌아다닌다고. 아. 여자들만 사는 거 알면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아. 나도 먹어도 돼? 응. 그 남자 강원이 따라다니는 남자예요. 그래? 이거 버려도 되겠다. 잘 비비지 않았다. 무슨 일? 내가 비비. 틀렸잖아! 뭐가? 급바스 강원이 거라며. 내가 언제? 강언니가 거짓말한다고 그랬지. 빤스가 강언니 거라고는 안 했어. 그거나 그거나 진짜. 우와. 예춘이라고 했지? 응. 남자들이 강언니를 돈으로 사는 걸. 우와. 응. 우와. 눈을 뜰 수 없어 금세. 거짓말하는 사람의 오라는 색깔이 칙칙해. 강언니 오라가 딱 그렇거든. 나 사실은 귀신 본다. 송! 너 진짜 보는구나?